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 남자가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곳에 간호 조무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자를 살펴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피가 계속 흐르고 막 흘러가지고 그만 이 기도를 피가 막아버렸습니다. 자칫하면 호흡이 불가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경입니다. 이 간호 조무사분이 자기의 이 안에 있었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펜촉을 소독을 하고 긴급하게 기도를 뚫었습니다. 결국 호흡을 다시 할 수 있게 됐고 그 사람 위기를 겪었지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보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그 보도를 보았던 미국의 의사협회가 이 간호조무사분을 고소를 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라는 거지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은 간호조무사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생명을,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살린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나라가 패망할 때 성전도 다 불타고 무너져 내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했던 바로 그 부분,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는 다른 여러 민족들도 나라가 패망하면서 그곳에 같이 포로로 끌려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심점이 없어요. 결국에는 다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민족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정체성을 지켰죠. 그들은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방방곡곡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정체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우리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야,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그들은 고심하고 그들은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 조항들을 39개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흐르고 흐르면서 그들은 39개의 또 조항, 그 하위 부분에다가 수백 개의 또 다른 하위 조항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잘해보고자 한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패해가는 존재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가면서 점점 더 이 부분들이 사람들을 옥죄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고 그들의 영혼을 짓눌러버리는 그러한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39개의 조항 중에서 두 가지에 의거하여 예수님에게 막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가서 손으로 이삭을 뜯어서 먹으면 괜찮다. 하지만 낫을 댄다든지 도구를 대면 안 된다. 그것은 절도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그 밀밭을 걸어가면서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비벼가지고 그 나다를 다 흩어서 입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항의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 즉 이삭을 추수하는 일을 했느냐. 손으로 뜯었으니까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느냐. 두 번째는 그것을 비벼서 먹었잖아요. 왜 탈곡 행위를 했느냐. 안식일에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비난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내용, 어떤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끌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이 도망을 치지요. 살 길은 이것뿐이다.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그냥 도망을 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도망을 치니 쫄쫄 굶었습니다. 며칠 걸려서 노비라고 하는 땅에 그가 도착을 했지만 수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어서 먹을 건 뭐 없습니까?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설병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진설병이 뭡니까? 성막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숫자대로 열두 개의 떡을 매주마다 그렇게 새롭게 반죽하여 올려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면 그것을 물려내고 나서 이제는 그것을 거룩하게 성별했던 떡이기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사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다윗에게 먹으라고 주었고 다윗이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율법을 자구적으로 지키는 것,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긍휼을 베푼 거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난에 빠진 자에게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위기에 처한 사람의 손을 끌어 이렇게 세워주는 이 하나님의 본심, 이것이 그 사건 가운데 흐르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 양대 산맥이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 다윗의 예를 들면서 안식일 규례를 너희들이 지금 내세우면서 내 제자들을 공박하고 궁박하고 있고 또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받아치고 계시는 겁니다. 뭘 하나님께서 진정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쐐기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천지창조 때 사람 다 완성하시고, 즉 모든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안식일은 사람이 6일 동안의 그 고된 노동을 마치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 관계 속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육 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제도가 안식일 제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자기들이 안식일을 만든 것인 양, 자기들의 39가지의 안식일에 관한 조항들, 또 그 밑에 하위 조항 수백 개, 이 무거운 짐들을 사람들의 어깨에 딱 메워놓고 왜 이거 지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항의를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도장을 꽝 지금 찍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전에 신문을 읽다가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네로라는 세계 정상들이 과연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여러분 연봉 얼마쯤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그 대통령이나 뭐 하여튼 정상 중에 가장 연봉 킹이 누굽니까?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죠. 그 요 내용이 나왔던 게 오바마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연봉이 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꽤 많죠. 그 다음 2위가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였습니다. 그 젊은 사람 3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 3억 원보다 조금 못하고요. 4위가 일본의 아베 총리였습니다. 메르켈보다 조금 못했습니다. 근데 쭉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좀 신기하게 여긴 것은 G2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GDP 미국 다음으로 가장 두 번째인 경제대국 중국의 시진핑이 과연 연봉을 얼마나 받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해 보세요. 참 적더군요. 2300만 원. 시진핑 2300만 원. 푸틴도, 러시아의 푸틴도 그거보다 조금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까? 자유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서방 세계는 일한 만큼, 그 지위만큼, 그 역할만큼을 정확하게 매겨주는 겁니다.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딱 끝. 깨끗하게.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지도자들 받는 것은 2300만 원, 그러나 뒤에서는 수조원, 그래서 스위스 비밀계좌에 그렇게 수조원 집어넣고 자자손손 떵떵거리며 먹고 살 수 있도록 비리와 그러한 모든 더러운 돈들 꽉 차 있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그러나 뒤에서는 온갖 부조리와 부도덕과 휘황찬란한 그러한 삶의 모습, 아주 이중적인 태도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꼭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까지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들은 만들어내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동했었고 또 그렇게도 했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그들의 모습, 실상은 무거운 종교의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너희는 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느냐 공박하면서 우월적인 종교적인 위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기뻐하고 사람들의 경탄에 찬 시선을 느끼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근본 목적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평양에 봉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 봉수교회를 막 선전을 하면서 봐라 우리에게도 종교자유가 있다 그렇게 막 하지요.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도 거기 가서서 설교하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봉수교회에 리성숙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리성숙. 북한은 여러분 김일성이가 아닙니까? 김일성이 태어난 생일이 태양절입니다. 태양절. 이 태양절이 되면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막 하여튼 체제 선전도 하고 막 하지 않아요. 2014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태양절 때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 평양거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마침 그때에 이 봉수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리성숙 이 여자 목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는 말을 합니다. 자기네는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김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김일성에게 예배만 해야 하고 김일성 잘 섬겨야 하고 김일성에게 경배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 가가지고 아이러니죠. 이 희극 아닙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막 설교를 할 때 아멘도 막 청중석에서 나오고 막 저기서 찬송도 같이 불렀지만 이 동상이몽이에요. 예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설교하고 평양에 크리스찬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열심히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순수하게 했지만 그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북한 사람들은 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은 김일성이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가 이렇게 악하다는 거죠. 신앙마저도 체제를 위해서 뒤틀어버리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그것이 다라면 여러분 사실은 통일 안 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통일하다가 지금 50대 1 이 경제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우리도 죽겠는데. 독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는 덜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나 막상 통일을 해보니까 통독 이후에 엄청난 부작용이 터져 나옵니다. 이 괴리가 안 메꿔지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동독의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힘듭니다. 차별을 스스로 느낍니다. 오히려 옛날에 똑같았을 때는 그냥 별 느낌 없었는데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 50대 1 우리와 북한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통일이 돼버리면 이 경제적인 충격과 문화적인 충격과 정치적인 충격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치적 경제적 이유라면 통일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통일을 주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습니까? 인권이죠. 그 김일성의 그 김씨 왕조의 그 종과 같은 북한의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복음을 마음껏 접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들의 억압받고 있는 그 인권 종교적인 자유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으로 통일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면 사실은 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어쨌거나 이 북한의 봉수교회에서 보듯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뒤틀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태도 역시 그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지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과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구약의 모든 모습들이
실체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성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의 안식일이었다면 신약시대부터는 주일로 변경이 된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켰고 사도바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셨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날, 이 주일에 우리는요, 한 주간 살아가느라고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몸과 마음이 다 번아웃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쉼을 얻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쁘고 분주하게 눈꽃 뜰 새 없이 잠까지 줄여가면서 뛰고 살아왔던 우리의 이 피곤함, 이것을 이 하루 내려놓고 쉬면서 우리 영적인, 육적인 소생함을 얻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예배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불이 다 꺼져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우리의 심령의 불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면 우리의 범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소생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이지요. 온전한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쉰다든지 아니면 자기 취미 생활하는 거죠. 리프레시 하는 거잖아요.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냥 오늘 하루 워낙을 뭐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고 또 좀 더 돈 벌기 위해서 이날 그냥 안 쉬면서 그냥 막 몰아치듯이 그렇게 또 하루를 일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주일을 지킴으로써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일상을 멈춤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일을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역시 안식일이에요, 배경이. 그런데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안식일에 말씀도 전하시고 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중풍병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외경이라고 하죠. 정경인이 성경 말씀 66권 이외에 뭐 구전되어 오거나 그랬던 그러한 첨부된 내용들, 이 정경이 아닙니다. 외경. 히브리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정경에 보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는 겁니다. 석공.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마가보다 조금 더 정밀합니다. 오른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종합해 보면 오른손인데 보통 우리 오른손잡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석공. 구전되어 오던 것에 의하면. 근데 이거 힘써서 해야 하는 그러한 손인데 이걸 못쓰게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겁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부양하고 자기 인생은 어떻게 하며,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세운 안식일 조항에 의하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숨이 붙어있으면 끄집어내도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죽었으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시체를 그냥 그 돌무더기 밑에 그냥 놔둬야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습니다. 어디 뭐 뼈가 부러졌던지 무슨 어떻게 됐다, 붕대로 감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위에 약을 발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나 무정하고 너무나 무자비하고 가식적인 그러한 안식일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한쪽 손이 말라버린 이 사람을 고치기는 하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날카로운 그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야, 고쳐주긴 하겠지만 오늘 안식일이니까 몇 시간만 지나면 안식일 다 끝나잖아, 기다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화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날카롭게 뱀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개개의 행동들, 요거 해야 한다, 저거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해도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규례와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들, 여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넓고 큰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큰 정신이 뭐냐,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걸 예수님께서는 초점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도로교통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빨간불이 딱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서야만 합니다. 그 빨간불에 지나가 버리면 벌금 딱지가 날아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하지만 아무리 빨간불이 딱 켜졌다 할지라도 환자를 긴급하게 수송하는 앰뷸런스는 그 빨간불에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야 해요. 만약에 이 앰뷸런스 운전사가 지금 생명이 지금 꺼져가는 환자가 타고 있는데 빨간불이라고 해가지고 다 섭니다. 초록불일 때만 가고 빨간불이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가장 최우선은 이 사람이 살고 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운 안식일 조항의 항목들 요거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도끼 눈을 뜨고 지금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지금 이 고통받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있는 이 절망에 빠진 이 영혼을 내가 건져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 안식일에 생명 구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 분명한 정신, 그 답을 이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유구무원입니다. 왜요? 답은 알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 그대로의 사람으로 다시 치유해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 자꾸 그 조항의 문자적인 자꾸 하나하나를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지금 비난하고 그렇게 헐뜯고 있는 그들의 시선, 이것이 주님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너무나 악한 그들의 모습, 이게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거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주님의 설득과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완악함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 안식일에 그들은 악을 행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겪었던 그러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전도사님일 때 시골에서 시골교회를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교회. 하지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감당을 하는데 어느 교인이 귀신이 이게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 귀신을 쫓아내야죠. 교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다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냥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막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게 워낙 센 놈인지 이 귀신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지고 막 그 귀신을 쫓는데 지치고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하여튼 우리 그러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걸어서 귀신 들린 그 사람도 치유하시고 하니까 이 복음서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막 돌아가면서 연속적으로.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성경을 막 크게 이 사람에게 읽는데 어느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고 딱 순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교회도 그냥 실려가지고 나오고 예수도 진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다 나오세요 했으니까 이 사람도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경 읽을 차례가 돼서 성경을 읽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까지는 딴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는 고개 이렇게 쳐박고 눈 내리깔고 이러고 있다가 아, 이 사람 나이롱 신자가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도끼 눈을 확 치고는 넌 안 믿잖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넌 안 믿잖아. 그 말에 이 사람이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귀신한테 지적받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요거를 꿰뚫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상태, 그 마음의 완악함, 그들의 모습.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표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봉사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형제자매 된 다른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매너리즘으로 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헌금 바구니 안에 그냥 기부하듯이 던져놓는 그러한 헌금, 이런 것으로 꽉 차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에 좌지우지되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속임당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
그분을 공경하는 심령, 주변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봉사,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데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 섬기고 있는 봉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헌금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그냥 자선단체 기부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혹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너무 감사한데 그 일부분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요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마음을 실어 드리는 헌금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은 미끈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는가?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겨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더 신경 쓰셔야 해요. 기저질환 때문에 지금 너무나 몸이 좋지 않고 문제에 지금 어려움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 부분이 더 점검이 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냥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오고 가는 시간, 화장하고 뭐 이런 거 몇 번 해보니까 그냥 집에서 하는 게 편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 점검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이 다 끝나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다 개발이 돼서 이제는 상황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때에도 우리가 관성에 의해서 그냥 그게 편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의 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예배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때에도 그렇다면 그건 세속주의일 뿐이고 혼합주의에 물든 성도의 모습일 뿐입니다. 마치 사랑하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틀 없어도 우리 그냥 동거해. 여러분, 이것과 과연 뭐가 다른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하나의 어떤 행동들을 규제하면서 그걸 다 하나씩 설정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을 행할 것이냐, 생명을 살릴 것이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냐, 주변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이 되는 형식들을 이제는 함께 뒤따라 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우리 신앙생활의 정신, 예배의 정신, 기도의 정신, 헌신의 정신,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